현대 기아차는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1등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환영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냐면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현대차가 독일에서 이 배출가스 관련해서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고 독일 검찰이 이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180명의 수사관이 이 현대차 독일 법인부터 이 많은 곳에 들이닥쳤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필요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180명이나 되는 검찰이 필요하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압수수색을 현지 법인에 뭐가 있다고 그렇게 탈탈 털어가나요? 이게 뭔가 독일 정부의 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유럽 사법협력기구 유로저스트라고 하는 사법협력기구와 협력을 통해서 독일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현지사무소 8곳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요.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동시에 8곳을 한꺼번에 탈탈 턴다.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현대기아차 그리고 부품업체 보르크바르너 그룹이라고 써있는데, 보르크바르너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보쉬 랑 델파이의 그런 불법 배기가스 조작 장치를 현대기아차가 부착했다는 거죠. 이 차들이 무려 21만 대가 유통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럼 보쉬 델파이를 털 것이지 왜 현대기아를 털어? 이상하긴 한데. 그러면 이 장치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느냐? 아시다시피 이 장치가 장착된 디젤 차량은 실험실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배기가스를 줄여주는데, 실험실을 벗어나서 일상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 이게 가동이 좀 축소되고 아예 꺼져버리고 이러면서 질소산화물 NOx가 일정량 이상으로 막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다 라면서 지금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기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검찰은 해당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 2020년까지 판매된 차량, 아니 2020년까지 판매된 차량이면 실제로는 재고도 있고 하니까 2019년 정도까지만 만들어진 차인 거예요. 길게 봐야 2020년 초까지 만들어진 차인데, 이게 지금 와서 독일 분들 지금 2022년이거든요 이 장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1.1리터, 1.4리터, 1.6리터, 1.7리터 뭐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디젤 엔진이라고 돼 있지만 하여간 디젤 엔진 전부라는 거예요. 디젤 차량 전 모델 21만 대가 지금 문제가 된다 라면서 현지 검찰은 밝히고 있어요. 물론 현대차만 이렇게 압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이 보쉬 델파이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사당국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벌어졌냐, 명분상으로는 이렇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디젤 게이트라고 알려져 있는 그것 이후에 이 완성차 기업들을 다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브랜드들이 차례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의뢰히 너네들도 받는 거야, 이런 식의 멘트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 사실 이거는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전에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를 겪을 때 우리나라에서 판매 금지를 당한 적이 있죠. 그때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젤 게이트라는 거, 이거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배경은 NOx 발생량이 너무나 높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거였잖아요. 우리가 유로5, 유로6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어디 기준이에요? 유럽 기준이니까 유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폭스바겐 디젤 차량이 유로5, 유로6를 충족 못 시킨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 있는 슐랩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배출가스 규정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유럽에서는 디젤차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승용 디젤이 많으니까 승용 디젤은 어느 정도 낙스가 더 나오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낙스가 어느 정도 여유가 더 있었어요. 가솔린은 좀 낮고 디젤은 조금 더 높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질소산화물 규정치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차를 만들 수 있었죠. 근데 미국 자동차 기준은 달라서요, 미국은 가솔린, 디젤을 굳이 나누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젤이더라도 이 가솔린 못지않은 이 연비 규정을 맞추지 않으면 디젤 못 팔아, 이렇게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자동차들은 전반적으로 가솔린이고 디젤을 쓰는 미국 자동차들이 자가용에는 거의 없으니까 이 자가용 기준치를 가솔린으로 그냥 통일시켜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당연히 디젤이 낙스가 더 나오는 거였는데, 그나마 가솔린도 그 당시 율랩 기준을 간신히 맞췄는데,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디젤을 가지고서 어떻게 질소산화물을 여기다 맞춰? 못 맞추죠. 못 맞추니까 그걸 어떻게 꾸역꾸역 맞췄지만, 실험실을 벗어나면 그때보다 가속페달도 더 빨리
같고 감속도 더 심하게 하고 턱없이 오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차를 만들게 된 거죠. 딱 맞춘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기준을 따랐나? 우리나라는 가솔린은 미국 기준으로 따르고요, 디젤은 유럽 기준을 따릅니다. 그래서 디젤은 그때 당시 유로5였어요. 유로5는 그나마 유럽보다 오히려 더 기준치가 낮았기 때문에 막스 기준치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문제됐던 그 자동차를 우리나라에 갖고 와도 별로 문제없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디젤 게이트로 아주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별다른 조치를 못했어요. 당시에 시민단체 그리고 폭스바겐 오너들 이런 분들이 막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했죠. 폭스바겐을 처벌해라. 근데 그때 당시 국토부라든지 환경부에서는 마땅히 그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때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이들을 처벌하게 된 계기는 배출가스가 많다는 이유가 아니라 실험실하고 일반 도로에서 작동이 다르게 되는 장치를 만들어 붙이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처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규정은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가 실험실 모드에 따라서 실험실에서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식의 장치들, 연비가 좋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현대차가 그런 걸 만들어 붙였는데 그때 당시에 현대차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시정 조치만 있었고 그 시정이 되면서 그때 법규가 생겼고 그 법규 때문에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죠.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그때 현대차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폭스바겐은 처벌을 받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얼마 전에 그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 당시 벌금이 올해 1월에 확정이 됐고요. 벌금은 11억.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 전체가 11억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벌금이 벌금이 아니다 싶은 정도로 낮은 벌금을 받았죠. 근거는 뭐냐면 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실제로 자동차를 개발하는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거 이렇게 갖다 파는 그냥 보따리상 같은 거다라는 거죠. 사실 벌금이란 건 그렇잖아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데 이 보따리상이 무슨 근거로 아 우리가 뭔가 속였을 테니까 이건 팔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이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단순한 세일즈를 하기 위한 조직이다 라는 이유에서 벌금을 비교적 가볍게 매겼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 있었던 일들이에요. 판매 중단을 시켰죠. 그때 실험실에서 이렇게 작동이 다르게 되는 장치를 만들어 붙였고 그 장치를 달고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인증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해서 그동안 갖고 왔던 인증을 다 취소해버렸습니다. 애초에 인증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환경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동차를 인증하는 게 아니에요. 연비라든지 배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걸 테스트할 때 자동차 회사가 직접 테스트해서 그걸 가져옵니다. 그걸 보고서 아 인증 서류에 별 문제가 없구나 하면 도장 딱 찍어주고 그대로 팔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충돌 시험 같은 것도 완성차 업체가 저희 충돌 시험 했는데 문제 없었어요 그럼 거기 도장 찍어서 팔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테스트는 사전에 이걸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사후 테스트 방식이에요. 그래서 테스트에서 파는 여러 개 차 중에 몇 개를 암행 테스트, 그러니까 미스터리 쇼핑이라고 하죠. 어떤 곳에서 이렇게 딱 몰래 차를 사서 그 차를 가져온 다음에 뭐 충돌 테스트를 하든 아니면 그걸 갖고서 배출가스 테스트를 하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이게 너네가 말한 것하고 다르면 바로 판매 중단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증되지 않은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 중단된 겁니다. 그때 당시 문제됐던 게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이런 차들이었어요. 심지어는 BMW 벤츠까지도 다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동차의 인증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3시리즈, 5시리즈의 무게가 실제로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엔진도 똑같은 게 들어가고 320D, 520D는 같은 엔진이잖아. 같은 엔진, 같은 변속기, 같은 무게. 그러면은 자동차의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같은 차다 라고서 하나의 차를 갖고서 둘 다 인증을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서류가 들어왔던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아니 이런 식으로 차 한 대의 테스트에서 전체를 돌려막는 일을 하다니 아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모두 다 인증 취소를 해버립니다. 충격적이죠. 그때 당시 서류 조작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아주 어설프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다가 이걸 손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한 건데 이 관행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한 10년 이상 됐어요. 그 정도가 됐으면 서로 인정한 거잖아요. 10년 이상 맨날 손으로 써서 고쳐서 왔는데 갑자기 서류를 조작했다 이러면서 이거 갖고 이제 판매 중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당시 독일 차들 어지간한 차는
다 승인 취소돼버립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독일차 인기가 정말 엄청났어요. 그때 당시 뭐 제네시스를 왜 사냐, 520D가 이렇게 싼데, 뭐 320i가 이렇게 싼데 이러면서 독일차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폭스바겐 전차종 판매 중단, 아우디 전차종 판매 중단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독일차 인기가 갑자기 싸늘하게 식었더랬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폭스바겐 전차종 판매 중단 있을 때는 매장이 항상 열려는 있는데 거기에 파는 차가 단 한 대도 없이 2년을 버텼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 뭐 BMW 벤츠도 어지간하면 판매 중단되고 포르쉐도 뭐 중단됐었고 하여간 독일 차종은 그냥 다 안된다. 그리고 그 인증도 자기 회사가 인증 서류를 갖고 오면 그거 갖고 도장 찍는다고 했잖아요. 자기 인증을 허용 안했습니다. 국토부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인증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아 저희 차 나와야 되니까 빨리 인증해 주세요 이렇게 서류를 막 냈을 거잖아요. 아 우리도 빨리 해주고 싶은데 인증이 밀려서 한참 걸릴 것 같아, 아 미안 쏘리 이런 식이었어요. 여튼 뭐 독일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정말 큰 사건인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2020년까지의 문제니까 사실상 이거를 문제 삼기에 너무 늦었죠.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생트집 잡는다란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독일 자동차에 그동안 꽤 강한 규제 제재를 했는데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판매 중단까지 내놓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생각도 하게 됩니다. 180명이나 동원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그냥 넘어가진 않겠죠. 강도 높은 제재가 들어올 게 분명히 보이고요. 현대기아차 이번 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진짜 현대기아차 지금 이제 좀 길을 펴려고 하는데 이 상황을 기다린 건가 독일은? 현대차 유럽 점유율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유럽에서 9.8%, 폭스바겐 그룹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3위. 폭스바겐 그룹은 독일의 에이스고 스텔란티스 그룹은 프랑스 이태리의 에이스 그룹이에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1등인데? 아 이렇게 잘 나가는데 9.8%면 어마어마한 건데도 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